여기 성 씨. 지요. 어? 성 말씀하세요. 지 씨? 예. 몇 개는? 유요. 유? 네. 몇 살들이야? 스무 살이요. 야. 네. 아가들아. 네. 니들 전 보러 오면 돼, 안 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잘 몰랐어? 네. 볼 거 뭐 있어? 연애운. 연애운? 재물. 결혼. 연애. 결혼. 결혼. 재물. 아, 재물이 맞나? 재물이 맞나? 돈 관련. 근데 뭐 보는지 제대로 몰라가지고. 응.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25살 어? 네. 이전의 아이들은 점을 보지 않아. 네. 왜 안 볼 것 같아? 앞이 많아서. 응, 나이를 속이고 오는 애들도 있어. 응? 나 지금 머리가 엄청 아픈 이유는 할아버지가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겠지? 그지? 네. 근데 네. 봐주지는 말래. 어? 네. 네. 너희들이 궁금하는 연애 많이 하세요. 어? 네. 결혼 운이 왜 궁금하니 지금? 그냥 다가오지 않은 미래잖아. 너희들은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아직 못 다 핀 꽃이잖아. 맞습니다. 그치? 어,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치? 군대도 가야 되고 갔다 와서 또 복학도 해야 되지. 보려고 하면 엄마들이 보러 와야 돼. 그지? 그리고 너희들이 속을 썩이는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 맞아 아니야? 맞아. 문제를 막 일으키면서 막 꿈이었거나 어, 직업을 어떤 거를 택해야 될지 아직 그 시기도 되지도 않았어. 그지? 그래서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엄마 아빠들이 오셔야 되고, 만약에 정말 너희들이 호박이 썩는 아이들이면 문제를 일으키고 공부 안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아이들도 아니래.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지? 근데 궁금한 거는 연애, 결혼, 재물에 대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궁금한 거겠지? 네. 그지? 직업적인 거, 학업적인 게 궁금해야 돼. 맞지? 네. 학생이면. 네. 그래 아니야? 맞습니다. 그지? 어? 근데 너희들 진짜 솔직히 궁금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근데 진짜 연애 같은 거. 연애? 네. 너희도 군대 안 갈 거야? 네? 군대 안 갈 거냐고. 저 6일 후에 갑니다. 그지? 네. 근데 연애가 너가 유씨지? 네. 유씨 아들님이 연애가 궁금할 이유가 없지? 군대 가면 어디로 가? 현역으로 가니? 네. 현역으로 가면 이제 어? 지금 만나봐요. 6일밖에 6일 후에 이제 군대 훈련 들어가면 연애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네. 물어봐야 돼. 그지? 네. 어? 네. 그지? 너희도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지? 네. 그지? 그러면 끝났지? 그지? 네. 갔다 와서 연애해? 네. 복학해서? 네. 이해했지? 어, 그 다음에 너. 너는 뭐가 궁금해? 연애, 결혼, 재물? 네. 이게 다 지금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응? 봐주실 의향이 있으면 봐주셔도 돼. 어? 응? 내가 아까 처음에 첫 말문에 그랬지? 너희들은, 어? 아직 못 다 핀 꽃이라고. 어? 그지? 연애도 마음껏 해야 되고, 어? 그래야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맞아, 아니야? 그지? 네가 직업적으로 가야 될 방향, 학교가 아직 지금, 이제 1학년이지. 1학년이면 아직 군대 갔다 오고, 뭐 한다 그래도 너희들이 한 25 정도 돼야 돼. 진로를 택할 때, 직업적인 걸 택할 때, 그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맞지. 그럼 저 이쪽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상담 심리를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그 원래 그냥 예전부터 운동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운동학 그 스포츠 심리사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쪽으로 잘 될지 좀 그런 거 궁금하게. 스포츠 심리? 네, 그쪽으로 잘 될지. 근데 이거는 너가, 내가 그냥 얘기해 줄게. 너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네.
뭐 예를 들자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원을 가야 된다던가, 후에 공부가 또 남아있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직 너는 펼치지 못한 꽃이야, 책이야, 그지? 이제 한장 넘겼어, 이제. 이해했어? 아직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쌓여있지 않아. 근데 보니까 너는 연애, 결혼, 이게 먼저가 아니라, 네가 지금 꿈이 있다고 했으니까, 너 관련돼서 아직 공부를 해야 될 책장이 너무 많이 남아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교 4년 나와서는 택도 없으시대. 이해했어? 뭐, 대학원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이해했어? 그게 조금 남아있고, 이해했지? 그래야지 네 꿈을 이룰 수 있어. 네 꿈을 이루려고 하잖아. 그러면 서른이 훌쩍 넘었거나 아니면 20대 29 정도 돼야지 직업이 잡힌다 그래. 이해했어? 방향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그래. 지금은 9년, 10년, 11년, 12년 정도가 남아있어.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아있어. 이해했지? 그래서 너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대 갔다 와서 그 이후로 한 7년 정도는 네가 공을 쌓아야지 네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다. 직업에 대한. 그래야지 네가 연애도 풀리고 결혼도 풀리고 재미도 풀린다는 얘기겠지? 이해했지? 더 궁금한 거. 그 관련된 거 하려고는 전문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셨대요. 경험도 있으셔야 되고. 근데 어떤 단체에 들어가는 건 보여요. 공부를 다 마치시면. 가족 관련된 것 좀. 네. 그냥 제가 좀 주관적인 생각인데, 네. 저희 어머니가 좀 막, 약간 되게 멀쩡하시고 좀 괜찮으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예전부터 좀막 마음 상처가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심적으로 좀 불안하세요. 막 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나이가 한 3, 4살 어린데도 네. 점점 더 보면 좀 아버지가 더, 아버지는 좀 그래도 뭐랄까, 아직 좀 건강하신 느낌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머니도 좀 신체적으로 건강하신데, 좀 뭐랄까, 심적으로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야 되나, 좀 불안정하다 표현을 하잖아요. 항상 감정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를. 어머니 성씨가 뭐야? 박씨요. 근데 강아지다 하나 물어보자. 물어보자. 우리 어머님이, 예? 어머님 걱정을 했잖아. 몇 살이셔? 54세요. 근데 어머님이 왜 궁금해? 그냥 저희 아버지는 사실 걱정이 막 그렇게 되는 편은 아닌데, 어머니는 아직은 건강하시긴 한데,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건강해 좀, 보이세요. 네, 근데 막 근데 두 분이서 풀어야 될 문제야, 이거는. 누구랑 누구?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푸셔야 될 둘만의 관계. 관계가 안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네. 보기에는 좋으나. 근데 우리 강아지는 점 그만 보러 다녀. 예. 이해했어? 점 그만 보러 다니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가 심리 상담 이런 거를 전공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이 점을 신점이라는 것은 신이 실려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한번 신들렸다 그러지. 그지? 그래서 일반 철학이나 명리학이나 성리학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해했어요? 그 조상이 들어와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조상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점을 보는 거는 일반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 신점을 보러 올 때는 조상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조상을 들추게 되기 때문에 이 신점은 자주 보는 게 아니에요. 본인 같은 어린 아이들은 특히. 그래서 엄마 아빠가 풀어야 될 관계는 그것까지는 내가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엄마 건강하세요. 이해하셨어요? 갱년기 플러스 이해하셨죠? 아빠하고 두 분의 관계에서 풀어줘야 될 어른들의 문제지, 우리 아들이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야.
근데 저는 관계적인 건 딱히 저는 관계를 말한 건 딱히 아니에요. 아니요, 이런 심리적으로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를 얘기를 했죠. 본인이 힘들어하시는 것보다는 잘 흔들리신다 해야 되나? 작은 타격이 좀 잘 흔들리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빠하고 부부로 살면서 엄마로서 여자로서 쌓인 거기 때문에 아들이 케어를 해주고 어루만져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거는 노터치. 건강은 하시다. 육체적으로는 건강은 하시다. 근데 다만 아버지하고 둘만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말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 이해하셨죠? 어? 이해했어? 가서 공부해. 알겠습니다. 이해했어? 엄마 아빠 걱정이 되고 어? 어? 그지? 그러면은 이거 무료 점사여도 신청을 하면 안 돼, 강아지들. 이해했어? 이거 자꾸 있잖아, 내가 얘기하는데 유튜브에도 안 좋은 이렇게 신점 관련해서 요즘 무속인들 많이 찍잖아요. 근데 정말 맞는 소리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닌 상황을 또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보면 나도 모르게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게 정말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한참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왔었으면 이 봐주지를 안 했을 거라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책가방 메고. 근데 여 앞에서 쫓겨나. 왜? 고등학생도 봤어.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 시간에 공부해야지. 에? 내 임무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군대 6일 있다 군복무 열심히 하고, 내 맡은 바 소임 있어야지 내 일이 있는 거잖아. 어른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내려주시는 걸 어떻게 본인들 점사를. 그래서 아이들 막 이렇게 하는 거 엄마들이 막 보러 오면 엄마들한테는 얘기는 해줘. 근데 너무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잘 크고 있으면 노터치야. 왜? 아직 펼쳐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이 운도, 아이들이 이 운도, 직업이 있지 않고 뭐가 있지 않으면 엄마 아빠들 이 운이 좋은 운은 다 넘어가요.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공부하셔야 돼. 이해했어? 나중에 또 어디 점집 가면 안 돼. 이해했죠? 저도 부모님 좀 궁금한데. 이제 그만 이렇게 말했으면 너는 말 안 해야지. 아빠요. 부모님이 어쨌는데? 저희요. 아빠가 너무 재물운이 없다 해야 되나? 근데 그거는 너희 부모님이 오셔야 되는 얘기잖아. 네가 가서 전달할 거야? 예, 저희 아빠가 이런 걸 전혀 안 믿어가지고. 안 믿은 사람한테 네가 전 본들 뭔 상관 있는데 네가 말 얘기해주면 해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건강한 거 그런 것도 응? 물어볼 수 있어요. 건강한지? 네. 저희 엄마가 또 일도 많이 하셔서 너무 힘들게 일하셔가지고 저희 아빠도 힘든데? 근데 많이 이게 좀 포장마차라 이 자영업이라 또 이게 또 저희 아빠가 너무 그런 있잖아. 너희 둘은 공통점이 있네. 너무 착실하거든. 그지? 착실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넘치네. 그러지? 그럼 너희들의 본적이는 부모 공부를 하는 거고 너희들이 맡은 바를 해주는 게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거야. 반대로 엄마 아빠들이 여기를 와서 당신네들이 힘든 거를 해결하고 어려운 거를 해결하고 뭐를 해결해야 되지. 너희들이 보고 간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그거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따라오시지 않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너희들을 듣고 갈 뿐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른들하고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거고 어른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게 맞지. 예를 들자면 우리 그잖아, 학교에서도 너희들이 혼날 일이 있으면 너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하지만 전달사항이 있으면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하잖아. 그지? 근데 내가 금기사항을 지금 오늘 깼네. 깰 순 없잖아. 그지? 엄마 아빠가 보셔야 되고 엄마 아빠가 걱정이 돼야 되고 엄마 아빠가 여기 와서 의논공론을 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은 이쁘게 받아들이는데 본인들은 본인 맡은 본분이 있으면 공부, 학업,
군대 잘 다녀오시고. 이해했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지씨에도 자손나비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너는 기술 먹고 살아란다. 어떤? 기술. 아, 기술이요? 네. 지금 무슨 과예요? 저 건축 디자인. 아, 뭔 얘기인 줄 알겠지? 네. 건축 디자인도 기술이에요. 아니, 저 군대 끝나고 저 일본으로 그 뭐지? 워킹홀리데이 그거 하고 싶은데 그거는요, 네. 갔다 오세요. 허락이 되면 시간이. 네. 근데 본인은 분명히 기술. 네. 여기는 가방끈을 좀 더 늘려야 돼요. 네. 이해하셨죠? 여기는 머리, 예? 머리, 마음 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 네. 여기는 손끝에 눈으로, 이해하셨지? 네. 기술을 먹고 사더라 그래. 근데 본인은 학과는 잘 가신 거야. 이해하셨지? 네. 그거면 충분하지? 네. 이제 공부하자. 네. 알았어. 다음에 오면 혼나. 네. 알았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